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월 등판 관련해서 연설 주요 포인트들 관련 보도록 하겠으며, 경제 지표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월 등판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증시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일단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코어 PC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총재는 연착륙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스탠스를 기존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바꾼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은 경제가 강력한 상태에 있으며 매파적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키는 중앙은행의 조치를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연준의 최종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라면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월의 발언에도 지금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으며, 전반적으로 증시는 이제 좀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 수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우는 0.27% 상승한 31,029포인트, 일단 3만 포인트 위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으며, 나스닥은 11,177포인트 보합 수준에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3,818포인트로 우선은 이제 3,8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전에는 이제 GDP 실적 발표가 GDP가 발표가 되었으며, 지금 실제 수치가 마이너스 1.6%로 기존의 예상치 마이너스 1.5%보다 지금 좀더 떨어지는 모습이 발표가 되었으며, 기존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4% 정도 예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도 만약에 GDP가 마이너스를 발표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GDP Now 예상치로는 0.3%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제 GDP Now 예측치를 2분기 예측치를 찾아보면은 5월달만 하더라도 GDP 예상치가 지금 2%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0%까지 찍었다가 0.3% 정도로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월 30일에 추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가 되면 또 한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증시는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PC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PC 지수가 사실은 이 CPI 지수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PC 지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불리는, PC에는 미국 가계와 민간 비용이 기관들의 소비와 소비한 상품 서비스 모든 비용을 더해서 계산하는 지표로,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였는지 또는 늘렸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지수입니다. CPI도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해지고 있지만, 연준의 최종 목표는 코어 PCE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CPI와 PCI, 지금 현재 두 지표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PCE는 미국 전 지역 가계의 소비를 대상으로 계산이 되는 반면, CPI는 도시 지역에 사는 가계들의 소비를 가지고만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CPI가 500개의 상품, 서비스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반면, PCE는 좀더 넓은 범위의 상품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코어 PC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예상치는 전월 기준으로는 0.4% 증가, 전년비 기준으로는 4.8%, 연준의 최종 목표는 2%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전 수치 4.9%보다는 4.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동부 시간으로 6월 30일 아침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PC 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시의 방향이 좀더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컨센서스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대 하락하면서 이제 109.5불,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기대를 했으나 아직은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쉽게 이란 핵 협상, 핵 복원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에 투자하는 ETF, SCO ETF가 있는데 유가 하락 시 4.34%에 상승하는 모습, 2%, 예, 2배 인버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빅스 지수는 예, 28.1, 피해인그리드 인덱스는 25로 극도의 공포 상태이나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2만 불대를 가까스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셀러는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번에 이 회사가 현금 1,000만 달러를 들여 480여 개의 비트코인을 더 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미 13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평당가는 3,600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추가 하락 시 마진콜 위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쉽게 2만 불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거의 비트코인의 다른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맨 MSTR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맵을 보면 에너지 섹터 이렇게 하락한 모습, 엑스모빌 3%대하락, 버핏이 매수한 옥시덴탈 마이너스 4.23% 하락 보여주면서, 현재 에너지 섹터가 어제는 3%대 섹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3.48%의 하락을 보여줬고, 테크놀로지 섹터는 플러스 0.1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 애플 1%대, 메타 2%대, 아마존 1.4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가에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가치만 3트릴리언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장중에 3% 이상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아마존 이제 108.92불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주가 270불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매업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클라우드 사업의 대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존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더 방어력도 좋고 좀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AR, VR 관련해서 신제품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섹터도 여전히 지금 현재 경기 후반부에서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카드 사용도 이제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어서 이미 주가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자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0불 아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오 주식 관련해서 지금 공매도 리서치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그리고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7%에 가까운 하락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히려 장 시작 후 말아 올리는 과정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2.24%로 마감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니오 주식은 여전히 중국 전기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니오의 공매도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그레이즐리 리서치에서 니오가 분식 회계를 하며 일부러 수익 부풀리기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니오는 현재 합작사 CATL과 함께 만든 회사인데 우왕원영을 이용해 매출과 수익을 시세보다 더 뻥튀기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매도 이제 보고서, 보통은 이제 공매도 기관이 공매도를 친후 지금 현재 공매도 보고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특히나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나, 그래도 지금 니오는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6%대, 7%대 하락해서 마이너스 2%대로 지금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 니오는 그레이즐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대응을 했고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국 주식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야 된다기보다는 10에서 20%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어려울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로 헤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배, 두 배, 세 배를 골라서 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 이세 배, SQQQ에 대해서 단타 수익 매매를 자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미주얼 멤버십 이제 개설을 지금 오늘 이제 할 예정이고 이미 이제 하신 초대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개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배 인버스 상품으로는 PSQ ETF가 있고 두 배짜리로는 나스닥 하방에 베팅하는 QID ETF 그리고 세배 인버스로는 SQQQ ETF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의 상황은 RSI가 44, 여전히 RSI 기준으로는 아직 낮지 않은 수준, RSI가 30에 접근을 했을 때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CCI는 -46.37,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는 -30.56%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I 기준으로 봤을 때 RSI는 43.03, CCI는 -42.73, 그리고 52주 신고가 대비 -20.76%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DI ETF 같은 경우 RSI가 44.31, CCI가 -33.41로 52주 신고가 대비 -16.0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대비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Q ETF, QID ETF, SQQQ ETF 등 여러분들의 한 배, 두 배, 세 배의 인버스를 골라서 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의 대비도 일부는 필요하다. 올해는 바닥 시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현금 가지고 계시면서 바닥 시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증시가 급반등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전쟁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휴전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꺾이고 급등하는 증시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